짠! 안녕하세요. 이번 주 뷰 브이로그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택배가 왔어요. 의자를 시켰거든요. 의자 부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광기야. 오, I think it's the same. So, 세 개니까. 아, 네 개 시켰는데 세 개 정도는. 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아우이. 머리 감는 거야? 심기불편. 네가 귀를 걸레짝을 만들었잖아. 물걸레십니까? 이 물걸레씨? 짜잔. 아, 베란다 문 닫아야 되나? 아, 베란다가 아니야. 베란다 없어, 이제. 아, 근데 저녁 되니까 시원하고 좋네. 환기하려고 다 열어놨거든요. 지금 얼추 다 치우고 재고정, 아, 카운팅은 안 했지만 재고정리하고 막 하고 원단 정리도 하고 했어요.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손볼 게 많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뜨개질하고 싶어서 또 앉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손가락 너무 더러워. 이걸로 곱상 스워치를 들지 아니면 시작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내일 컴버리아 영상 문 닦아야겠다. 아, 무슨 폭주족들 있나봐 우리 동네. 시끄러워. 저런 거 이해 안 돼요. 아무튼 내일 컴버리아 영상 찍으려고 원래는 데라나실 러스티 골보빈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페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풀리고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뭔가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원래 저번 주에 오기로 했던 실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지? 아까 이번 주에 오기로 했던 게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밀리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컴브리아를 먼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고 한 며칠 동안 떴던 포티아 샘플인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세탁해서 오늘 세탁했나? 아무튼 이거는 보여드렸죠 제가. 기억도 안 나네. 요거는 다 말랐어요. 너무 예뻐요. 3mm로 떴는데 짱 예쁘고 제가 요거랑 포티아 사이에서 엄청 고민 중이어가지고 일단 둘 다 서치를 들려고요. 사심. 어떤 거를 먼저 떠야 할지 진짜 판단이 안 서가지고 일단 둘 다 서치를 뜨겠습니다. 그럼 이거 시작 말고 서치를 떠야겠네. 그래서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서치 뜬 다음에 요거 프라이드 먼트잖아요. 뭐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원래 뜨려고 했던 이 레인보우 세터 드디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고 그리고 와플 가디건 소매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계산하고 이것저것 정해야 돼가지고 요거 좀 윤곽을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그레고리아 파이버스에 아무튼 세트 하나 있는데 여기 어깨선을 따라할까 고민 중입니다. 나의 마스크 쓰고 있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컴브리아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컴브리아 실로 뜨면 좋을 것 같은 패턴들 추천해놓은 걸 무언 정리를 해놓은 종이가 있었는데 집 정리하면서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목록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유튜브를 이렇게 놨지? 유튜브 닫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그 상품 페이지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새벽 1시 넘었는데 밖에 뭔 소리야. 상품 페이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이구 이거는 테란하고 이거는 처음에 제가 찍었던 더5컨데 컬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찍었거든요. 저 자연광이 더 좋았던 날 찍었는데
혼자서 한참 고민 중이에요. 허리샷을 올려야 될지, 좀 클로즈업으로 해야 될지. 사실 이거랑 똑같은 사진인데 줌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색깔을 한 번에 보는 게 이게 편하겠죠? 상품 페이지 만드는 것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포토샵이 없어서 칸바라는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칼라 그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사진들 편집하고 뭘 쓸지 뭘 아웃 해야 될지 엄청 고민해야겠네. 이게 첫날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이날 좀 자연광이 있긴 했는데 조금 아쉬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나오고 컬러도 잘 안 잡히고 제가 잘 편집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편집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으면 되게 컬러가 인위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전혀 애큐럿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찍었거든요. 이 사진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거를 쓸지 어떤 걸 안 쓸지 골라야 합니다. 오, 이거 예쁘게 나왔죠?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딱이다. 근데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뭐 떼샷도 찍고 싱글도 찍고 뭐 좀 조합해서 찍고 여러 개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햇볕이 좋은 날에 다시 이 우드 배경으로 찍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경을 되게 좋아하고 또 이번에 사진이 또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너무 우드 배경으로만 사진을 보여드리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그래서 같은 날 찍어도 이거는 좀 밝고 이건 좀 어둡고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전문 그게 아니어서. 예쁘다. 사진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실이 기본적으로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조합한 것도 많이 찍어봤어요.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것도 예뻐. 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네요. 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1차를 추렸고요. 이걸 또 추려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페이지를 갖고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여기 이거 사진은 바꿔놨고 아 이게 또 사심이 들어가서 작고 노란색이 주인공이야 하고 이거 차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이트 배경으로 들어간 거 여기까지 했고 이것도 내용 수정된 거고 나머지 내용 수정 안 됐고 사진 몇 개 셀렉해놓은 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별로 이거랑 차트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2시 넘었어. 3시 다 돼가네. 치치치치. 그래서 이것도 뽑아가지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러스틱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막 번호로 써줬는데 이거는 아니야 왜 그러고 가? 이거는 기니까 이름들이 안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다르니까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불쌍하게 택배 박스 위에 자리 잡으신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재활용하려고 꺼내는 건데 테이프 떼려고. 아니 어찌 뗀 거지? 왜 거기 누웠어? 불쌍하게 귀여워. 저는 아침에 실 살려고 알람 세팅해놨고요. Big Little Yarn Co.의 지블리 세트 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후딱 씻을 겁니다. 실 사야 해요. 실 어디 있어? Where's my mouse?
53번이고 저는 아침에 호다닥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58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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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겠죠? 소시적 티켓팅. 진짜 제가 티켓팅 했을 때는 티켓팅도 아니죠. 아, 창문 다 들어갈 시간 없어. 세 달짜리 하나. 아, 나 이거 안 챙겨봤어. 아니야, 나 썩. 후, 체크아웃. 하나, 이, 오. So excited. 제가 산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지? 아, 네, 여태까지 제대로 안 찍혔겠네요. 제가 산 거는 이거 지브리인데, 이게, 너무 기대돼. 이거 다 막 엄청 쓰셨는데 나 하나도 안 읽고 샀거든요. 그래서 키키 배달부 6월짜리 7월은 뽀뇨 아 아니다 토토로 죄송 사실 저 그렇게 잘 몰라 하고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그쵸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 속으로 샀어요. 슈퍼 80, 80에다가 20 나일로 TK 사도 됐었을 텐데. 아니 나는 핑거링 더 잘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8월에 같이 나가는 거고 아 너무 재밌 너무 재밌동 그래서 100g짜리랑 20g 그 코디네이팅 스케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아 다 발린 거야? 아 이것도 같이 했거든요. 아 예쁜 거 너무 많아. 그래서 레디티쉽은 어차피 8월에 볼 거니까 이번에는 안 사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언젠가 다시 살 것 같아. 이거 후리카케 너무 예쁜 것 같아. 후리카케. 아무튼 전 다시 좀 집 여기 되게 깨끗해졌는데 여기 끝에 바닥에 아직 있는 거 정리하고 이제 이거 여기 정리하고 피니시드 옵젝티브 촬영하려고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고 그 다음에 컴브리아 업데이트 관련해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자 팟캐스트가 아니지 컴브리아 핑거링 소개 영상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야지. 편집을 해놓고 집 청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가 옆에서 계속 코 골았어. 뭐예요? 일어났어? 누가? 잘 잤어? 어구 그래 또? 누가 자? 콩 누가? 지금 영상 편집 중인데 꽤 편집했거든요. 거의 편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스웨터 부분만 남았는데 지금 이거 또 기다리고 있던 The Show Must Go On 영국에서 하는 라이브거든요. 뮤지컬 갈라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이게 셋인데 아직까지 제가 편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또 켜놓으면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택배 작업을 해놓고 일 조금 또 할 건 뭐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하고 하면 몇 시에 잘 수 있을까 모르겠네. 들으려고 헤드폰을 이렇게 한쪽만 꼈는데 저의 밤샘 매트.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봐야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This is the song for the broken heart. 너무 좋다. 하루스톤. You've got a good heart, but I know it changes. A restless tide, unbreakable. Who always knew what I wanted? They took me down to the airport to see all the planes depart. Watch it move fast, and inside of me was starting. I was 8 when I told them. I'll be a pilot. 아직 책상 위에 있는 것 좀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정리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아침에 돼가지고 청소기 돌리려고요. 코스트 가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티켓을 챙긴다는 게 까먹었네. 뭐 금방 갈 테니까 괜찮겠죠? 현금이랑 신분증만 챙겼는데 카드 발급하고 살 수 있겠죠? 아니 제가 한 10분, 20분 잠깐 눈 붙인다는 게 1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 너무 피곤했는데 그거 조금 잤다고 지금 컨디션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살 거는 연어랑 그 딸기 트라이플 이거 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집에 있는 양파 미리 물에 담가놔서 매운맛 빼놓고 그거 해놓으면은 집마저 정리하고 지금 제 방 정리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 좀 한번 마무리해야 되고 그냥 바닥 청소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누가는 좀 냄새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가 있고 그 정도면 이제 언니 오겠네? 2시겠네? 2시 11시 11시 갔다 오면 12시 12시 반 타이트다 타이트다 짜잔 다 왔어요. 버스 타고 금방 옵니다. 입고 뚜루루루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짜잔 만들었거든요. 근데 괜히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가족이 안 될 것 같아서 동일 세대 줘야 되는데 세대원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야. 아무튼 뭐 올해만 하든가 가까우니까 종종 와도 되겠죠? 사시미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사람 많아. 여기 뭐 특이한 게 있네. 연어회? 근데 이거 말고 뭐 할까? 이거 말고 안 잘려있는 게 있는데 이거였어. 중량이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3만원? 요거 깻 28,000원? 우리 얼마나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 하고 남은 언니랑 먹지 뭐. 딸기 트라이플은 시즌상 이래요. 이제 에그타르트 사고 있어요. 결제를 하고 안 먹으러 왔는데 고민이네요. 치즈 피자를 먹을지 베이크를 먹을지. 불고기 베이크? 맛있는데 이거? 냄새 좋지? 네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 빵, 치즈, 고기. 누나도 다 좋아하지. 귀 웃기게 생겼어 오늘따라.
내려가 주세요. 누나 거. 누나 거. 누가 거 아니야? 누나 거. 다시 감아주고 싶어. 완전 호불호인데, 그러니까 이게 뜨기가 쉽진 않은데. 잘 끊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끊긴 것처럼. 아. 잘 끊기는데. 힘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네. 환경으로 뜨면. 나 무슨 업자 같네. 애 또 이제 판매. 저기 있다 뜨고 있는 거. 야 이거 그때 살까 말까 했던 거. 아 샀어. 샀어. 이게 큰 거? 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네. 아 근데 너무 크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은 집이 깨끗하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주변이 냉장고일 때는 이것도. 아 근데 밑에도 뭔가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편한데 밑에도 아직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갖고. 이건 이것도 이렇게 비비면 이어져. 맞아요 맞아요. 뭐지? 밑에 있어? 너무 많아 뭐가. 신기하다. 이거 뜨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오늘 컴브리아 영상을 드디어 업로드를 했는데 아씨도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여기서 진짜 짜증난다. 이것도 수정이 안 돼? 알 수가 없네. 누가 거기 있는 거야? 누가 거기 있으니까 누가한테 우리 무슨 누가가 우리 감독하는 거 같아? 거기서 우리 쳐다보고 있어. 오랄랄랄랄라 귀요미야 귀요미야 가시 맛있게 먹었어? 예쁘니 예쁘니 귀요미야 그럼 다시 수량 체크 수량 체크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왔다. 그래서 오늘 택배를 다 준비해놓고 자야지. 지금 12시 넘었네. 뭐 했다고 12시 넘었어. 아니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컴브리아가 소진이 돼가지고 진짜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실이 너무 좋은데 일단 또 하필이면 오늘 엄청 더운데 이 모형 섞인 실을 썸매하는 것 자체에서 좀 걱정을 했고
그리고 데라나는 좀 저렴한 실이었는데 이 실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실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고급 실이라서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사심으로 한 건데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재입고 오더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얼만큼 빨리 프로세스가 되는지 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막 좀 아다리가 안 맞으면 밀리고 이러거든요. 지금 데라나가 좀 밀리고 있어갖고 아무튼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뭘 보지? 아 아까 야구 부상 어떤 거 봤어. 이거 야구를 봐야겠어. 그럼 전 유튜브 보면서 다시 패킹의 늪. 패킹의 늪.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바보 멍청이. 이게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재주문하고 싶지 않았고 더 뭐지? 물테이프로 오더를 넣고 싶었는데 그걸 미루다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컴퓨터에 포토샵이 없어서 옛날 노트북 꺼내야 되는데 걔는 엄청 느려요. 그래서 미루다가 그리고 바빴으니까 미루다가 안 했다가 2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스티커도 발주를 넣었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더 넣는 그것도 뭔가 프로그램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그 디자인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일단 이메일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돼요. 그거를 받게 되면은 택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테이프도 안 쓰니까 진짜 그 재활용 바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그 패키징으로 나가는 애들은 이거 쓰는데 사실 지금 거의 저걸로 나가는 거 없어요. 근데 가위 같은 이제 좀 작은 것만 시키실 경우 가위 아니면 스티치 마커 이런 것만 시키실 경우에는 그 노란 PP 봉투로 나가는데 거의 다 지금은 택배박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스티커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J 쪽에 노조 택배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기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뭐 파업 어쩌고저쩌고. 근데 일단은 오늘 나가는 거는 다 무사히 뽑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사람처럼 누워있어? 귀여워. 자고 자고 있죠. 더워. 안 불편해?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서류도 떼야 되고 뭐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도 보내야 되고 막 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대기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뜨개를 챙겨오긴 했는데 근데 또 할 게 중간중간에 짜잘할 게 많아서 뜨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챙겨왔습니다. 어플 가디건 챙겨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 보고 머리 좀 잘라야겠어요. 그래서 머리 좀 자르려고 예약해야 되나? 날씨가 조금 걸려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어찌됐든 광량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왔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형광빛이 해가 아니라서 다시 찍어볼까?
엄마가 냉면 시켜 먹자 그래서 한 시간 뒤쯤 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그 사이에 미용실을 가보려고 합니다. 예약 안 했는데 가보려고요. 샴푸도 해달라고 해야지. 짜잔,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르고 엄마네에서 냉면 시켜 먹었는데 저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까요? 집에 왔는데 컴퓨터를 찾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컴퓨터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체국 가고 막 난리 칠 때 우체국에 놓고 왔나 봐요, 컴퓨터를, 노트북을. 근데 그걸 지금 알았어. 근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은 내일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일 원래 상품 업로드 하려고 사진 편집하려고 했고 업로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 어이없네. 오늘 브이로그 편집하려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떡하지? 뭐 뜨개질이나 해야겠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몰랐지? 근데 좀 정신없이 들어오긴 했어요, 아까. 아, 잠깐만. 화장실에서는 챙겨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우체국에 놓고 온 것 같아, 우체국에. Oh my god! Where is he? He's right there! 이제 줄임하고 있어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이 안 끝날 거예요. 찹찹찹찹. 컴두명인가? 컴두명 들으면서 마지막 끝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손이 저리다고 해야 되나? 손이 저려요. 왜 그렇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어떤 게 지금 완성한 거지? 커피 안 묻은 거. 아까 제가 이거 보니까 커피 묻은 것 같다고 말했죠? 뭐 묻었어. 묻었어. 아무튼 여기 완성하고 아파는 저기. 짜잔! I have all the pieces.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거를 세탁을 한 뒤에 심행을 해야 될지. 아마 패턴은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정석이고. 아니면 그냥 다 하고 세탁을 할지. 다 하고 세탁을 해도 사실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걸 막 세게 블로킹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이런 와플 패턴인데 제가 이거를 막 쫙 당겨서 블로킹할 마음은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심행을 하고 리빙 같은 거 다 마무리하고 세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시스로 각각 조각으로 브로킹을 하고 시밍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고무뜨개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하고 세탁을 하겠어요. 이거 무슨 단추를 달아야 되나? 단추 구경할까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저의 뭐지? 판도라의 상자. 어이구. 이거 어릴까? 이런 단추. 오늘 니들 스튜디오 단추. 이렇게 대큰 단추인데. 이게 컬러는 완전 좀 다르긴 한데?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좀 짧을 것 같은데. 완전 짧은데. 원하니까. 원래, 이거 프랑스에서 쩌리로 입고 있는데. 이게 이 컬러가 달라요. 그래도 예쁘지 않아. 그치? 옛날에 나뭇잎 대상을 받은 나무 단추. 이거 살짝. 이것도 나무 단추. 이렇게 온대. 이건 제가 그거였어. 그쪽. 요렇게 이렇게 되네. 아니, 나머지는? 뭐가 부족한데? 오, 요런 자기 장추? 짜잔! 토요일 아침인데요. 머리 꼬라지가. 오늘은 햇빛이 잘 나가지고 집에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귀찮게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여기 넥밴드랑 여기 한쪽 끝냈거든요.
시장 핫도그 갔다 와야 돼가지고 토요일이긴 한데 5층이니까 시장 핫도그 갔다 오려고 여기만 갔다 와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가 좀 길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소매 다 떴을 때 소매가 좀 길게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워낙 낙낙한 핏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짧은 것보단 긴 게 낫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길다 싶으면 접어서 입어도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세탁했을 때만 너무 더 길어지지만 길을 충분히 기니까 더 길어지면은 너무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밖에는 엄청 더운데 집은 그렇게 안 더워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제 옛날에 쓰던 노트북 고도로 친구를 꺼내왔고요. 아침에 저거 뭐냐 컴브리아 사진 찍은 거 서진작 옆에서 벌써 4시구나. 제 목표는 6시쯤에는 업로드를 하는 거고 업로드를 하면서 영상에 문제 생겼던 거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거를 미리 업로드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없어도 아까 아픈데 지금 컴퓨터가 없어도 저거 할 수 있어요. 결국 언니 컴퓨터를 소환했습니다. 쟤는 가망 없어요. 쟤는 저거 유튜브 한 페이지 띄우는데 3분 걸렸어.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나. 자러 갈 건데요. 어플까지 갔는데 선풍기 빌려줬어요. 나도 더울 것 같은데 엄청 커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채색 컬러들이 많네요. 화이트 블랭크스랑 페어 힐이 가장 많아요.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하면 예쁠지 몰라서 이렇게 봉투 모양으로 접어봤거든요. 근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다른 거는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선물 포장 좀 해야겠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더 오래 걸리네. 그리고 이 종이가 지금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잘라놓은 건 있는데 이 풀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몇 개 포장을 안 했는데 하필이면 딱 포장된 게 취소가 돼가지고 아쉽네. 예쁘게 포장했는데. 여러분 월요일인데요. 반투 더 전입니다. 아침에 우체국에 전화했는데 뭐 분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순간 왔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러면 그 전에 갔던 알파를 가볼까? 밖에 21도밖에 안 돼? 밖에 알파를 가볼까? 하고 알파에 전화했는데 알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죠. 주말에 그럼 픽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저는 당연히 알파에서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우체국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파를 갈 건데 알파를 갔다가 그럼 은행도 갔다 올까? 알파, 은행, 은행 가지 말까. 알파 갔다가 파리바게뜨 갔다가 집에 오겠어요. 노트북 픽업하러 다녀오면서 몇 가지 샀어요. 파리바게뜨의 새로운 신상이라고 해서 민초 도넛이랑 이거는 무슨 쌀 도넛 리필에 이것도 언니랑 같이 보려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점으로 대충 때울 저의 최애 소세지 빵. 하고 또 뭐 샀지? 아 오는 길에 공차 있어갖고 또 공차에서 복숭아 시리즈 나왔다 그래서 복숭아 젤리 밀크티 그냥 올리브영에서 헤어팩이랑 웨이브 컬크림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지인분들께서 왜 안 찾으러 왔는지 계속 기다렸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전 당연히 우체국에 있는 줄 알고 주말에는 알바를 연락해볼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무사히 성공을 했답니다. 전 밀린 일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점 먹으면서 밀린 일 좀 하고 택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쯤 몇 시지 지금? 벌써 11시 다 됐어요.
점심 먹고 해야겠다. 그럼 점심 먹고 한 1시, 2시? 1시쯤? 1시쯤? 요즘 되게 촬영을 하고 바로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더워. 아! 흔들지 않았어. 이거 다 밑에 쏠려 있거든요. 흔들지 않았는데? 누가 이 여름 좀 귀여워. 시원해? 호리바 시원해? 냄새 안 나? 벽풀 가득한 단추 달았고 택배 다 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할 거예요. 요즘 되게 촬영을 할 거고 바로 마이크 설치해야 되고 선풍기를 포기 못하겠어요. 왜냐면 밖에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아버리니까 진짜 숨 막히네요. 그래서 촬영 준비를 해야지. 배터리 갈았고 메모리 갈았고 오디오 딸 아이패드도 충전 왕창 돼있고 요즘 되게 팟캐스트 촬영을 마쳤고요. 이제 민초 도넛을 먹으면서 편집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편집을 시작해야지 오늘은. 그리고 그 사이에 주문 들어온 거 택배 준비해놓고 그리고 인스타 이거 어플까지 이건 완성샷 찍으면서 파일 니트 파일 아 이거 저 해시태그 만든 거 있는데 니트 파일 오랜만에 찍으려고 최근 완성작들 꺼내봤어요.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다 좀 노랭 초록 노랭 톤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와플 가디건, 얘는 나무님의 탑다운 아란 니트이고 얘는 나타샤 홈비의 리스이고 비 만더린스 멜로디 허프만의 Moonlight Garden Tour. 최근에 나름 대작들을 연속으로 완성했네요. 뜨개를 계속 완성작 없이 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의 거북이 소원한테는 이것도 엄청난 대단하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잠시 해봅니다. 이거는 반품이 온 건데 택배 상태가 이 모양 입꼬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같이 반품이 오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서요, 택배들이.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택배들이 도착할 때 이렇게 상태가 안 좋게 도착하나요? 제 택배 박스들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가?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제 그 박스를 바꿔야 되는 건데 제가 내보낼 때는 되게 멀쩡하게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들이 들어왔어요. 짜잔! 포장지가 왔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연보라색으로 두 개를 구해요. 파란색을 고민한 기억밖에 없고 뭘 사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보라 연보라 예쁘다. 그러면 일단 주문 들어온 거 포장지 없어서 패킹을 못했던 게 두 개 있거든요. 그때부터 패킹을 해야지. 제가 바보짓 전문가잖아요. 아침에 지금 우체국을 다녀왔는데 택배 까먹어가지고 우체국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가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오늘도 바보짓 했네요. 아까 왔던 길 다시 걷고 있어요. 다시 챙겼어요. 페이에라가 돼서 구름 안 가져오고 가방에 담겨왔는데 확실히 비가 안 오니까 훨씬 가는 길이 쾌적하네요. 지금 비가 끝이었어. 저 완전 코로나 첩자 실수했잖아요. 나오는데 마스크를 까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이거
화합 때문에 우체국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우체국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엄청 그 막 스마트 스토어 카페 이런 데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접수되면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접수 양이 엄청 떨어져 줄어서 그렇지. 아휴 힘들어. 우체국 왔지롱. 저는 그거 했어요. 예약 발송 예약 접수? 발송 접수? 엄청 예약하는 건 해놨어요. 네 명이나 있어. 어서 오십시오. 회의가 끝났는데요. 이태원 온 김에 할랄 가이즈 테이크아웃을 할까 봐요. 왜냐면 할랄 가이즈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랄 가이즈. 할랄 가이즈. 몇 달 전에 한강에서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개 할 건데요. 스몰 플래터 2개 할 건데, 콤보 하나랑 팔라펠 하나 이렇게 주세요. 갈 길이 멀지만, 어차피 식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뿅뿅! 짜짜짜 갑니다, 다시. 언니가 좋아하겠다. 우리 부대찌개 있긴 한데. 짜자잔. 이게 팔라펠이고요. 이게 콤보. 그리고 토핑은 야채, 언니만 했어요. 이거 소스는 따로 받았고. 대박. 대박적. 고향의 맛이에요. 깨밥 맛인데, 깨밥보다 헬시한 느낌? 언니가 빨리 와야지 그걸 뺏어 먹는데. 저는 아침부터 이메일 확인하고 있는데 러스티 골버빈이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통고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일 올라나? 아무튼 저 스페인 쪽이 낮이 돼야지 다시 컨택이 되니까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서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뭔가 안 맞아. 아무튼 이메일 보내놨으니까 빨리 답장이 오길. 아 근데 맨날 나는 디지털 이메일이 한 번에 안 오지? 계속 전화해야 돼. 그리고 저는 오늘 대학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후딱 씻어야 된다. 후딱 씻고 나가고, 나가기 전에 택배 끝내놓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언니랑 하루 종일 놀기로 해가지고 또 언니가 이제 뜨개 하거든요. 그래서 뜨개질도 할 거 막 챙겨서 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겠어. 늦을 뻔했네. 누가? 아우 더워. 오늘 그렇게 안 더운데 아가? 어우 귀찮아. 완자가 귀찮은 우리 아들님이. 와 오늘 점검한다 그랬는데 점검 당첨이네요. 누가 친다. 빨리 나가야지. 내려가야 돼. 여기 20몇 층인데. 저는 여기가 단점이 엘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 계단 단점이네. 그래도 올라가는 게 아닌 게 어디예요? 아까 DHL 기사님 점검 당첨됐으면 진짜 빡쳤을 듯. 아무튼 내려갑니다. 언니의 귀염뽀짝한 옷. 네. 전 이거 뜨고 있어요. 저는 이따가 6시에 런스로 있어가지고 그 6시 런스를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 대기 중인데 언니도 오늘 일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이 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언니도 어차피 오늘 그러니까 텀 사이에 대학로에서 놀 계획이었어갖고 또 만나기 힘들거든요. 저희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보자 했었는데 딱 스케줄이 돼가지고
일찍 나와서 점심 먹고 저는 저녁 스케줄 전까지 여기서 이렇게 놀 계획입니다. 사실 일할 거 있어갖고 아이패드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하필이면 또 지금 연락 온 게 컴퓨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동생 생일을 깜빡했지 뭐야. 생선물 사야겠어요. 까먹기 전에. 뭘 사줘야 돼, 애기들은? 뭘 사야 할까요? 지금 아직 해가 안 졌죠? 런스루를 봤는데 왜 해가 안 졌을까요? 런스루를 못 봤기 때문이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허설이 원래 6시에 시작되는 걸로 저는 통보를 받았고 6시에 가기로 했는데 6시에 갔더니 2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진행이 변경이 된 게 저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람 맞았습니다. 괜히 대학로 간 거죠. 저는 물론 언니 만나러 간 것도 있지만 사실 런스루를 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언니를 만난 건데 일찍 가서.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저 2시에 대학로 있었단 말이에요. 뜨개질하고 있었는데 진짜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또 딱 그 타임에 언니 일하러 갔었으니까 그때 딱 런 보고 놀았으면 되는데 아무튼 완전 바람 맞아가지고 기분 엄청 나쁜데 다시 한 시간에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또 걸려갖고 난장판 파티였는데 아 비글이다. 아 진짜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아무튼 전 동생 결국 아트박스에서 동생 선물을 샀고 또 당근마켓에서 제가 선반장을 하나 또 샀어요. 지금 실드를 좀 한 곳에 이렇게 좀 재고를 보관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선반장을 샀고 그거는 제 방 구조를 좀 바꿔서 제 방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용다리 아저씨랑 이거 타이밍 스케줄도 다 짜놔가지고 내일 점심때쯤 받을 것 같습니다. 센터 맞나? 얼추 맞지? 기가 막히다. 그치? 짜잔! 아, 이제 보이네. 누가? 누가 왜 거기 올라갔어? 오늘의 해야 할 일은 정리해야 되고요. 영상 편집을 해놔야 되고요. 새벽에 웨깅 스토리즈 매거진 콜이 있고요. 그 정도. 저녁에 애기 생일 해서 저녁 먹기로 가기로 했고 그리고 점심 때 가구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뉴뉴짱! 거기 왜 있어? 뭐 하세요 여기서? 오, 일하려고 누나 대신에 일 해주시죠. 여기 타이핑 해주세요. 그러냐? 헤 귀요미 귀요미 잘 잤어? 잠깐 뭐야? 뭘 못 치고 댕겨라 그래. 그럼 방 배치를 바꿔볼까요? 지금 어떠냐면요 방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간이 책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브리아 핑거링 정리 못한 애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실들이랑 책들을 정리하려고 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는 장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 여기 장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벽에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저는 얘를 이렇게 옮기고 장을 이쪽에 놓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될지 모르겠어. 누가 거기 있을 거 같아요. 어이 아저씨. 이리 가자. 다시 여기서 뭐해? 귀엽네. 아니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내가 잘 있었어 거기? 나고 안 되고 위에 잘 있었어요? 귀여워라. 애기야, 뭐예요? 오늘 날씨 시원하다. 짖지 마시고. 뭐세요? 오, 큰일 나. 거기는 없잖아. 깜짝이야. 누가야, 누나가 방석을 놨다 그래서 저기까지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어. 앉아. 짜잔, CD랑 요거는 오늘 이제 오고 책이랑 좀 거실에 있던 걸 모아놨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이게 차고 있고 이 실이 오면 거의 다 찰 것 같은 느낌인데 제 목표는 좀 더 여유 공간이 있기를 바랬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들을 다 여기에 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책은 좀 무게가 있는데 아무래도 패킹은 거실에서 하는데 이거를 뭐 얘네들은 뭐 그렇게 무게가 안 나간다고 치는데 이런 52 weeks 이 시리즈랑 이거 Strange of Twin인데 새로 깠거든요. 이런 시리즈들은 좀 무게가 나가니까 들고 나르는 게 비효율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여기다가 놓고 밖에다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놔두고 막 해가지고 고민이네요. 얘네들은 제가 옛날부터 아니고 최근부터 패킹하면서 좀 상태 안 좋은 애들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언제 좀 모아가지고 할인해서 판매하려고요. 그래서 유독 좀 불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은 호수들이 있었어요. 10호가 좀 막 찍히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았고 11호도 이거보다 더 있는데 나 안 모았나? 그리고 메이킹이 아무래도 재생종이다 보니까 좀 잘 찍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있어요. 마음 아파. 이런 거 볼 때마다. 지금 힘들게 통관을 뚫고 델 하나에서 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묶여있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건 화이트다. 짜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컬러별로.
방금 메이킹 스토리즈 매거진 프리뷰 봤는데 사진을 이미 봤지만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아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메이킹 스토리즈가 너무 thoughtful 생각이 되게 좀 크게 보고 하는데 그 저희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샵 들한테 미디 패턴 액세스를 줘요. 그래서 샘플 뜨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떠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저 이미 아까 제가 이미 그 사진을 보고 한 세 개는 진짜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화면으로 본 거지만 더 너무 예쁘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메일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웃겼던 게 지금 콜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봤다. 아 재밌네. 아 지금 새벽 3시인데 일이 아이고 저 가끔 이래요. 일이 아직 좀 남네. 짜잔 아침입니다. 뭐지? 원래 오늘 아침에 보빈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안 좋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안 할 것 같고 시간도 좀 빠듯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촬영하는 걸로 리허설 끝나면 하려고 하고 사실 원래 그 리허설가 원래 일을 하면은 검정색을 입어야 되거든요. 백스테이지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물론 그 전에 굳이 귀찮아서 확인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 까만 옷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있겠지 이러면서 안 샀는데 뭔가 입을 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 리허설이니까 괜찮아. 제 지난 시즌에 입던 옷들이 티셔츠가 어디 갔지? 티셔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 바지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제 야밤에 새벽까지 편집한 리소 가디건을 업로드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아직 안 만들어서 썸네일 만들어야 돼. 이거 쓸까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빨 들리고 있나? 사진을 제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우. 택배 사업이 있으니까 확실히 아침에 난리 파티네요. 출근하기 전에 우체국 들렸다가 저 동사무소에 들 일이 또 있어갖고 서류를 떼야 되는데 언니한테 서류를 줘야 되는 건데 사업자 나올 때 언니한테 같이 나오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링기 잡고 오려다가 언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제가 서류를 딱 떼고 지하철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늦진 않겠죠? 짜랑 출근했는데 같이 오시는 분이 30분 늦어가지고 혼자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남아서 민초 몇 가닥 채워서 살려고 했는데 민초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끝는데요 민초가. 그래서 내일 민초를 가득 사야겠어요. 민초 있을 때 먹어야지. 새벽에 7시에 일어났다가 막 뜨개질도 하고 좀 놀다가 오늘 생각보다
출근을 늦게 하고 있거든요. 12시 하고 있어요. 저는 한 9시, 10시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일을 거의 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좀 뜨개지기도 하고 이거 사치도 써요. 완전 예쁘죠? 이거 요거 핑크로 로즈 더티 로즈 색상 저 이거 뜨려고요. 케이블 가디건 후딱 정리를 해놓고 이따 못 나올 것 같아서 점심 서브웨이 테이크아웃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먹지? 로티세리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퇴근 중입니다. 11시간 후. 아무튼 뭐지? 콥성을 뜨면서 신나게 버스에서 콥성을 뜨면서 왔어요. 원래 버스 퇴근할 때 거의 기절하는데 오늘은 콥성 뜨는데 또 재밌어갖고 잘 뜨면서 왔네요. 제가 타고 오는 버스가 또 이제 막 공연 끝난 시간 막 이렇게 또 겹치니까 공연 때문이 아닌가? 아무튼 거기가 탈 때 진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정거장인가 사람이 엄청 빠져요. 그래서 운전은 바로 앉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뭐 세네 개 정거장까지 가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한 정거장만에 앉아가지고 진짜 꿀 바로 쭉 앉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코 다 들리네. 그 집에 오는 게 뭐 환승을 해서 오고 뭐 아니면 버스 지하철 타면 환승 막 두 번 해서 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10분 더 걸리는데 버스 하나 쭉 타고 와서 근처 지하철역에서는 걸어가요. 그래서 뭐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환승해서 버스 기다리고 뭐 이런 시간이. 그래서 그냥 좀 더 걸려도 그거 타고 다니고 있고 우유 사서 들어가려고요. 집에 가면 서브웨이 거기 있으니까 우유 사서 들어갈 거고 수선거리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잘 거고 내일도 생각보다 콜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일이 그 작년 시즌만큼 일이 없어갖고 지금 다 해놔가지고 꿀이에요 꿀. 오, 우유가 어디? 저 이마트 처음 와요. 아 이거 이건가 봐.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 그럴 수가 없는데. 초코? 네. 수선을 하려고 위싱 설치를 다시 해야 돼. 아이고 또 짐. 아 이거 이 아주 중요한 방진 패드가 방진 패드를 다시 설치해 줘야 돼요. 밤에 돌리니까 이게 있으면은 확실히 소리가 안 나나 봐요. 아무 얘기가 없어. 네임택 가져왔고 뭐라고? 오예 오예 빠랑 끝끝 이거 안 됐다. 헬로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언니가 제가 좋아한다고 파리바게뜨 민초 도넛을 사놨어요. 만들었던 저도 모르게 집 앞이 아니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파는 닭똥집을 샀습니다. 뭔가 작년 데자뷰인데 저 맨날 어앱 끝나고 맨날은 아니고 종종 닭똥집을 사갔던 기억이 있네요. 심지어 제 지금 엄청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근데 어제 택배 작업 안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택배 작업을 해놔야 돼. 오늘은 진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꼭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집에 언니가 밀키스 사놓고 있어서 그거랑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몬스터 하나를 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작년 데자뷰. 똥집의 몬스터의 어헤비라니. 이것은 2020 어게인. 아무튼 저는
마음 같아서는 샤워하고 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똥집이랑 몬스터 일단 후딱 샤워하고 샤워를 하고 그러면 좀 정신이 들겠죠? 이거 똥집이랑 몬스터랑 알쓸범접 보면서 택배자가 팔래요. 이 완전 까먹었는데 당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무인 택배 안에 넣어놓기로 했어요. 도움을 호수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밖에 소나기가 와서 방금 엄청 시원해요. 머리 상태가 난장판인데 제가 언제 그런 걸 신경 썼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급 출근 중입니다. 택배 다 준비했고 그거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10월 제가 뜨고 있는 콥상 중간샷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미루다가 이제야 하나 찍어서 출근하는 길에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장사를 해서 어떡합니까? 자꾸 모든 게 미뤄지고 있어. 아무튼 이거 오늘 찍었으니까 오늘 업로드를 해놓고 뭔가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뭐 하나하나 해가기 바쁘네요. 이런 게 스몰 비즈니스지. 아무튼 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휴, 오늘 첫 공이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늦게 출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스타크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좀 일찍 가는데 내일부터는 진짜 공연 시간에 약간 공연 스케줄에 맞춰서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행인 거는 수요일날 마티네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하고 제가 브이로그 편집을 이거를 이번 주에 보고 계시다면 제가 밤새서 언젠간 편집을 한 겁니다.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어요. 저도 브이로그 좋아한대. 브이로그 재밌나요? 그러면 일단 출근 고! 뜨개질 하려고 그랬는데 들고 오기만 했어요.